마트 가면 닭 다리살 정육이 있어요. 그거 쓰시면 다리살 정육이 참 맛있어요. 고기 요리할 때 항상 핏물 제거. 그리고 닭은 자체 감칠맛이 다른 고기에 비해서 조금 약하기 때문에 백색육이어서 밑간을 반드시 해놓으셔야 돼요. 닭은 밑간이 다라고 보셔도 돼요. 염지를 잘해야지. 기름을 요기름 있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세 숟갈 두를게요. 껍질 쪽도 당연히 놔야 돼요. 껍질 쪽에 기름이 나오니까. 이거 움직이면 안 돼요. 조금 내비둬야 돼. 이거 뒤적거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3분씩 구우시면 충분해요. 근데 좀 큰 닭은 더 걸릴 거예요. 네. 좀 큰 닭은 더 걸릴 맛있겠다. 거예요. 이대로 튀겨도 맛있겠다. 이대로 맛있겠어. 이것도 맛있어요. 맛있어. 저것도 그냥 맛있어. 그럼 뭘로요? 마늘 기름 내야죠. 다진 마늘 있으면 그거 쓰시고 다진 생강 있으면 그거 쓰세요. 마늘 2개 넣고요. 괜찮은데요? 생강 하나 마늘 넣고요. 생강 하나. 닭을 한쪽을 밀어 넣고 닭을 한쪽을 밀어 넣고 요 기름으로 그렇죠. 안 그러면 고기 익숙하니까 그쪽에만 넣고 볶으면 돼요. 그럼 닭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올려서 기름을 모아서 거기다 볶는 거지? 저렇게 하시면 편해요. 한 팬으로. 같이 원팬으로 볶는구나. 매운내가 안 난다 싶을 때까지만 되면 끝난 거예요. 너무 많이 볶지 마세요. 네. 그리고 산초. 산초를 조금 넣을 거예요. 산초를 넣어요? 산초스. 마라에 들어가는 마 한 맛의 주인공이죠. 마. 그래서 마. 그래서 마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아, 마라. 화재호 갈기. 지퍼백. 지퍼백. 지퍼백에 넣어 갈아요? 절구 쓰면 지더라고. 절구 있으면 쓰세요. 곱게 갈아야 돼요. 입자가 크면 씹힐 때 좀 괴로울 수 있어요. 한 이만큼 반. 요거 이제 호불호가 있어서 너무 많이 쓰면 또 너무 많이 쓰면 위험하죠. 맞아요. 조금만 더 많아 넘쳐도 냄새가 강하잖아요. 정말 지나간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넣어야 돼요. 살짝. 네, 아주 살짝 넣네요. 크러쉬드 페퍼나 매운 고춧가루 한 숟가락만 넣어주세요. 매운 고춧가루 쓰시면 돼요. 없으면. 한 숟가락 정도 넣고 고추기름이 좀 나오는 걸 봐야 돼요. 그렇게 약한 불에서 지근히 배지근하게 볶아주세요. 고추기름이 꽤 나왔죠? 노랗게 나왔죠? 이러면 이제 마라 고추기름이 된 거죠? 중식에 마라 소스 만들 때도 지금 이런 과정이에요. 이제 뭘 볶을 거냐? 한국인의 입맛을 잡는 거. 그건 주제였지. 좋아해서요? 고추장. 아, 고추장이 들어가는구나. 고추장. 예. 아, 고추장. 일단 과감하게 불을 끄세요. 여기다가 고추장을 이렇게. 단뿌리죠, 이 정도면? 하나, 단뿍 2개 드세요. 기름과 잘 섞어요. 그렇게 해서 불을 끈 상태에서 좀 섞어주세요. 네. 금방 타니까 조심하란 말씀. 이게 맛있겠죠. 냄새 갈 때 맛있잖아. 네. 맛있겠다, 소스. 고추장 이렇게 넣고. 설탕을 한 숟가락만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짠, 매콤, 단짠, 매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자, 됐어요. 저렇게 되실 때까지만 하면 돼요. 요 양념장이 맛있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때가 왔어. 아, 옷을 이제 입힐 때가 됐습니다. 아, 가는구나. 쭈쭈. 고추장에 이렇게 양념을 옷을 묻혀요. 여기다 뭐야? 우리 호랑이 들어갑니다. 우리 호랑이 들어갑니다. 아, 호랑이 달걀. 네네. 저렇게 하면은 양념이 잘 배요. 그리고 식감이 되게 재밌어져요. 그래서 또 되게 고기 같은 느낌이 나요. 자, 마치닭입니다. 마치닭. 근데 이제 물을 부어줄 거예요. 물을 한 컵 붓는데 살며시 밑으로 부어주세요. 이렇게. 그냥 먹는 것보다 물에 한번 졸여내니까 맛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눌어붙은 걸 일단 지금 띄워야 돼. 미리 띄워놔야지 얘가 계속 타지 않아요. 이제 빠글빠글 끓일 거예요. 지금부터 그냥 졸여줄 거예요, 단순히. 3분이면 졸을 거예요. 늘어붙은 그 소스들이 또 다 일어나서 골고루 또 묻죠? 자, 이제 늘어붙나 안 늘어붙나 잘 보세요. 이런 타면 안 돼요. 와. 지금 3분 되니까 다 졸았네, 거의. 불을 줄일게요.
감탕 타요 이제. 식초를 넣어야 돼. 이제 식초를 넣을 타이밍이 왔어요. 식초를 넣어야 돼. 이제 식초를 넣을 타이밍이 왔어요. 어, 식초를 넣는다 근데 여기? 아~ 식초를 조금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아, 식초를 굉장히 잘 쓰고 있네요. 맛이 확 올라오게. 탁 치고 올라오는 그 맛이 생겨요. 본연의 재료들이 더 촉촉하고 다들 올라온다.